지금은 내가 한 얘기 믿니? 그래서 결론은 세라랑 결혼할 건지만 말해. 제니스 먼저 정리하겠습니다. 언제까지? 오늘 만날 겁니다. 마지막으로. 제니스도 오늘이 마지막인데 너도 마지막이라니 타이밍 한번 절묘하네. 하. 믿어도 되지. 네가 딴짓하는 순간 네 엄마부터 죽어. 대신 이 얘기 저랑 원장님만 아는 얘기를 해주세요. 무덤까지 비밀로 해주십시오. 당연하지. 나도 네 엄마 상처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. 생각보다 일찍 결정했구나. 하긴 제2그룹 후계자 자리가 아무한테나 떨어지는 건 아니지. 너 키워준 부모한테 대한 은혜도 갚아야 될 테고. 저를 낳아주신 분은 어떤 분이셨어요? 어린 미혼모였어. 널 낳다가 죽었는데 아마 무연고자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. 무연고자요? 가족이 없었나요? 네 친부모에 대한 마음은 알겠는데 잊어. 네 친부모는 앞으로도 구재명, 조윤경이야.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. 그럼 장례는요? 그 당시 관할 구청에서 인수인계 받았을 거야. 자세한 건 나도 몰라.